탑. 예. 발달장애 가족 전통놀이 가족 캠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요. 오늘 3회차 프로그램 진행하러 도라르방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해설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제 수용하고 이런 분위기라서 이제 밖으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이제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발달장애 가족들의 무지개색 희망을 하늘 높이 날아올리는 꿈, 그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주말 아침 공원에 아이들 소리로 시끌합니다.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있나요? 지금부터 이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 우리 고기쌤 박수로 인사해볼까요? 앞에 제가 테이프도 놔뒀고 딱딱한 종이도 놔뒀고 네, 사인펜도 뒀어요. 또 스티커도 있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공수를 띄우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우와! 네. 높이로 뛰고요. 자, 날라가요. 받아주세요. 욕 받았다. 네. 멀리 날리기도 할 수 있는 딱지입니다. 딱딱한 종이를 두 개 고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번 얼굴도 모양도 한번 만들어. 여기다 이렇게 그래프 붙일까? 자, 아까 선생님 해준 대로네. 자,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네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인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3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한 가족이 뭐 10번, 8번 이렇게 연속해서 만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는 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익숙함이 쌓여야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그곳을 편안하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아이들이 굉장히 낯설어하고 뭔가 이렇게 불편해하고 자기 표현을 못했던 친구들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편안해지고 정말 많이 웃고 못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보고요. 편하게 자유롭게 천천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아이들은 이곳에서 하나씩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고 쑥쑥 자라납니다. 개인적으로 어디 밖에 놀러 가면 이게 남들 이식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서 마음 편하게 애들을 그리고 놓칠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 풀어놓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해놓은 이런 공간 자체가 일단 좋고 아이들이 딱 아이들 수준에 맞게 그 억지로 이제 체험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들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놔두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체험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블로그에서 서비스. 이 모든 활동들은 발달장애 어머니들이 모여 만든 행복하게 협동조합에서 마련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별한 지도도 만들었습니다. 이건 1단계고 좀 더 다양하게 침대 주면 맞아요. 미용실 이렇게 부분자도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의 카테고리 맞아요. 좀 지역별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아 이거는 저희 행복하게 협동조합에서 만든 발달장애 가족이 마음 편한 가게 지도라는 거예요. 예, 제주도 전역에 73개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는 지도고요.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여기 이제 가게들이 뭐 특별한 곳인가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가는 보통의 가게들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선정된 기준은 발달장애 가족들에게 직접 물어본 곳이죠. 우리 가족은 여기 갔더니 편하고 좋았어. 우리는 여기 자주 이용해 하는 곳을 추천을 받아서 리스트를 모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맘 편한 가게 발굴단이 직접 다 연락을 드려서 이런 곳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맘 편한 가게 지도에 등록을 해도 됩니까? 여쭤보고 좋습니다 하는 곳만 저희가 엄선해서 이렇게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미용실부터 카페, 식당에 이르기까지 늘 가려면 쭈뼛거리며 망설이던 가족들에게 등대 같은 지도네요.
모여서 얘기를 하고 뭐 회의도 하고 엄마들끼리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딘가를 갔을 때 힘들었던 이야기들이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갔었던 가게를 나도 알고 이 엄마도 알고 너도 알고 했던 이런 가게들을 한번 모아볼까? 우리 서로 소개해줄까? 이런 마음 편한 가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씨앗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 편한 가게 한번 가볼까요? 범준이네 가족이 고깃집을 찾았습니다. 한창 먹성이 좋을 나이지만 선뜻 오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 가게를 만나 참 다행입니다. 많아요. 이렇게 나와서 음식을 먹을 때 얼른 아이만 먹이고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를 제가 같이 먹는 거는 거의 상상도 못하고요. 빨리 애를 먹이고 나갔는데 여기 와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고 분위기가 이렇게 편하니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아이가 편하니까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고깃집에 와서 저도 같이 배불리 먹고 간 고깃집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좋아 보이는 사장님이 아무 편견 없이 맞아주신 덕에 이렇게 웃을 수 있네요. 아니 와갖고 한번 이제 우리 장애인들 와도 되냐고 아 오시라고 애들을 먹고 퍼서 오면 저는 좋죠 환영하죠 식구라도 괜찮냐 아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아시아나야 대한항공이야. 대한항공 표끊으러 가자. 알았어 일로 와봐. 대한항공 표 끊읍시다. 우리 10시 비행기로 끊을 거야 엄마가 진짜로 주원아. 갈 때는 10시 비행기 올 때는 6시 50분 비행기. 서울에서 제주도 올 때는 무슨 비행기 탈까요? 대한항공. 아 올 때는 대한항공이 타고 싶어요. 잘 찾아봐 대한항공 어디 있어요? 아니요 여기 비행기 타요. 저희 아이가 이제 비행기를 타면 막 너무 신나고 너무 흥분해서 안녕하세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앉는 자리까지 인사를 하면서 가거든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아시아나입니다 이러면서 가면 그 승객분들도 굉장히 요즘은 즐겁게 웃어주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발달장애인들을 좀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따뜻해졌다고 저는 많이 피부로 많이 느껴요.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제주로 온 주원이네. 그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되리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원이는 누구보다 밝게 자랐고 엄마 덕화 씨는 발달장애인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임주원, 안녕하세요. 임주원, 아프다면서. 괜찮아? 좀 아픕니다.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함께 사는 법을 연습하고 있다는 행복하게 협동조합. 이곳 제주에서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신기하게도 밀접하게 아주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로운 섬처럼 서울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뭔가 이렇게 땅에 발을 딛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주도에 와서 뭘 해봐야지라고 결심을 해서 온 건 아니었는데 주원이에게 좋은 것, 또 확장해서 주원이 같은 아이들이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같이 부모님들이랑 옆에 있는 부모님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전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고 저도 이만큼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우리 아이가 살고 있는 곳,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 근처. 원래 살고 있던 곳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함께 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을 누리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것. 행복하게 협동조합이 제주에서 꾸는 꿈입니다. 아예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